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요, 배치를 딱 보여드리고 가장 쉬운 길 찾기 훈련할 겁니다. 자, 지금 배치가 제대로는 안 보이시죠? 수구는 흰 공이에요. 알파큐 상단 카메라로 제대로 된 배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란 공이 두 번째 칸에 있네요. 공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흰 공이 살짝 떨어져 있고요. 빨간 공도 한 포인트를 살짝 벗어났고 공이 하나 정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만 보세요. 지금 배치 다시 한번 상단 카메라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길이 제일 쉬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자, 그만!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제가 볼 때 옆 돌리기 길게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옆 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공을 키스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내가 이 공을 얇게 끌어서 옆 돌리기를 해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노란 공이 바로 맞아버려요. 아, 그러면 두껍게 치면 되겠네? 두껍게 쳐볼게요. 두껍게 치면 어떻게 키스가 나는지 보세요. 요렇게, 아, 이 키스가 나야 되는데? 야, 키스 나! 요렇게 키스가 빠지면 득점이 됩니다. 지금 거의 천재지변에 가깝죠? 이렇게 또 컨텐츠에 재미를 주네요. 제가 다시 한번 두껍게 쳐보면 요렇게 키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뿌듯해. 자, 그래서 아까처럼 재수 말고 내가 제대로 키스를 빼고 싶다 하면은 빨간 공이 원쿠션 맞고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코너를 타고 나가야 돼요. 쉽지가 않죠. 절대로 쉬운 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초이스를 바꿔볼게요. 아, 노란 공을 초이스하면 되겠네. 노란 공으로 대회전을 치면 되겠네. 그렇죠? 노란 공으로 대회전. 요런 경우도 있고요. 자, 노란 공을 쳐서 대회전을 치려면 일단 길게는 안 나옵니다. 그쵸? 이걸 아무리 얇게 쳐도 여기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짧게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짧게 초이스도 쉬운 게 아닌 게 이 빨간 공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공을 가까스로 빠져나가야지 짧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도 살짝 넣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코 쉬운 공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칠 게 없으면 뭘 칩니까? 2점짜리를 치죠? 노란 공을 투뱅크로 맞추면 되기도 하겠지만은 빨간 공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타격을 줘서 쿠션 반발력으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빈 쿠션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결코 쉬운 배치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배치가 뭘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빈 쿠션? 안 돼요. 너무 얇은 두께나 너무 두꺼운 두께? 안 돼요. 키스가 나면 안 됩니다. 끌어치거나 밀어치면 안 돼요. 샷질이 필요하면 안 돼요. 자, 이 모든 걸 안 하고서도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힌트를 드렸죠? 다시 한번 5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치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야매당구 레슨 1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란 공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초크가 노란 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공을 맞춰서 좁은 옆돌리기로 코너를 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한 칸일 때는 반 칸, 두 칸일 때는 한 칸. 어? 라인 걸려있네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포인트로 내 공을 무회전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코너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배치에서 코너를 못 돌면 배치가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 내가 코너를 돌아야 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보다만 안쪽으로 태워주시고요. 샷을 세게 칠 필요도 없고요. 회전만 안 들어간다면, 코너만 타지 않는다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배치는 내가 코너를 안 태운다고 해서 무조건 득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 투,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은 오히려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서 옆돌리기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런 배치에서 내가 코너를 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노란 공을 투쿠션으로 맞추는 게 더 힘듭니다. 그게 난구예요, 오히려. 자, 내가 코너를 도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보다 안쪽만 맞추면 투쿠션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건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3쿠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좁은 옆돌리기 기준을 활용한 후진하는 더블 쿠션 배치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이스를 조금이나마 넓혀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오늘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